4도 1투표소. 봉인지 뛰는 흔적이 가에 남아있음. 반대편으로 가보겠음. 여긴 흔적이 많음. 반대편 흔적이 많음. 성내 3도 앞면은 약간의 흔적이 있음. 뒷편은 뒤쪽은 흔적이 많음. 대신동 1투표소를 보겠습니다. 앞면에 약간 띠다 붙인 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은 띄었다 붙인 자국은 없습니다. 성내 1동 1투표소. 약간의 자국 흔적이 보임. 앞면.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은 흔적이 많음. 성내 2동 2투표소를 보겠습니다. 앞면에 상당한 자국이 보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도 상당히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투표함의 봉인지가 여러 동 투표소에서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어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이의 제기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관위원장이 방송으로 말하기를 화장실을 가면서 통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는데 이에 대해 참관인들은 선관위원장이 화장실을 가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투표함들이 겹쳐 있는 것을 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이의 제의가 있었으면 문제의 투표함에 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송만을 하고 경찰을 불러 참관인들을 개표 방해자로 몰아 밖으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포항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이의 신청서를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전에 이제 개표도 들어가 보고 뭐 하셔가지고 그분이 가지 양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저도 그분한테서 들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그 선관위원장이라는 분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 봤다고 그 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관위원장이 화장실 갔다가 전부 다 봤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이상이 있는 네. 그런 그 투표함이 각 동별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옆쪽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화장실 들어가는 위치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봐서는 그 누가 어느 투표함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거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아, 아, 그렇게. 그러면은 장관인이 거기 같이 가서 같이 봤을 건데 뭐 그걸 뭐 장관인이 그 가서 봤다는 사람은 제가 못 같이 있었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아울러서 개표 상황표를 보면 1시간 동안 개표되어 집계된 비례정당 정당별 득표 상황 기록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32표, 개혁신당 63표, 조국혁신당 173표, 국민의 미래에는 아무것도 표기가 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을 173명이나 찍었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232명이나 찍었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로라고요? 이런 개표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 4.10 총선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중구 개표 상황과 대구 선관위의 처리는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는지 아니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게 처리하였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후 국민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심들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게 이거?